얼굴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얼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선생님이 반대로 엄숙한 부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까 사용하지 않았던 젤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번에는, 얼굴을 만들 건데요. 얼굴은 여기 있는 이 젤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선생님이 왼쪽하고 오른쪽 눈에 눈썹을 다른 색깔로 했어요. 조금 웃고 있는 표정처럼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눈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비트즈 아니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 이 가사로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코는 여기 있는 길쭉한 젤리로 한번 해볼게요. 엄청 기네요. 그리고 입은 어떤 모양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과자로 입을 표현해볼게요. 코가 엄청 길어요. 코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 젤리를 빼고 이 친구를 코로 만들고 이걸 입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아까는 쫀디기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 동글동글한 과자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들어 볼 친구는 머리가 동글동글 꼬불꼬불한 친구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머리로 동글동글한 머리로 만들어 주고요. 이 친구에게 선생님이 예쁜 머리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예쁜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리본을 만들기 힘들면 선생님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가위로 쫀디기를 잘라주세요. 사용하고 싶은 만큼 자르시고요. 우리 리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잘라냈어요. 짠, 하나 더 잘라내 볼게요. 짠, 선생님은 목에다 놔둬도 예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놔둬서 여기 밑에 쪽에
머리카락을 만들어 줄게요. 머리카락이 풍성하면 더잘 보이겠죠?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짠! 동글동글한 머리를 만들었고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앞머리처럼 똥구리 과자를 넣어볼게요. 앞머리가 만들어졌고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친구한테 긴 머리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긴 머리띠는 아까 했던 이 쫀디기를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쫀디기를 길게 잘라서 머리 모양에 맞게 머리띠 같나요? 이 친구가 예쁜 표정을 짓고 있죠? 선생님은 다른 과자들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예쁘게 꾸며줬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예쁜 작품 만들었겠죠? 선생님이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하고 만날 수 없어서 조금은 속상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항상 웃는 표정으로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지내다 보면 선생님으로 만날 시간이 금방 다가올 거예요. 선생님의 두 번째 작품이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옆에 머리까지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짠.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들고요. 이번에는 눈을 만들 건데, 이 눈을 선생님은 여기 있는 쫀디기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먼저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난 크기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걸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선생님이 동그랗게 만드는 거는 가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옆에 부분을 잘라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가위를 사용하기 힘들면 부모님이나 혹은 언니, 오빠, 누나, 형에게 부탁해 보세요. 동그라미 하나 완성. 또 하나 가위를 사용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동그라미가 두 개가 완성이 됐다. 선생님, 이걸 가지고 눈을 이용할 건데요. 눈 안에는 검정색 눈동자도 있죠? 선생님, 이걸 눈을 여기다가 올려줄 건데요. 여기에 잘 고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직 눈썹을 안 만들었네요. 눈썹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럼 아까 앞머리로 사용했던 쫀디기가 있어요. 가스쫀디기로 눈썹을 먼저 만들고 눈을 올려줄게요. 여기는 이 초코가 고정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짠! 오! 다행히도 고정이 잘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얼굴에서 부족한 게 뭐죠? 맞아요. 코예요. 코는 어떻게 나타내줄까요? 코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어 친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짠!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입이 필요한데요. 입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어떤 게 입하고 가장 잘 어울릴까요? 선생님이 아까 가위를 사용한 김에 입도 여기 있는 쫀디기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를 잘라서 짠! 예쁜 입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도 부끄부끄부끄부끄 예쁜 볼터치를 한번 해줄까요? 여기는 주황색 친구를 가지고 어때요? 선생님의 세 번째 작품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잘 만들고 있나요? 선생님의 세 번째 작품은 정말 가위를 많이 사용해서 가위로 숱딱숱딱 잘라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선생님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있는 과자랑 젤리 이런 과자를 가지고 만들기를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외에 집에 있는 야채, 과일 이런 걸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재밌는 놀이 하는데 과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이거는 우리 친구들의 기분을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감정들을 숨기지 않는 것도 좋아요. 단지 자기의 기분에 너무 치우쳐서 너무 화가 많이 난다거나 너무 슬플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을 해서 우리 친구들의 기분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어 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하고는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과자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선생님하고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서 끝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 선생님이 다음에 또 재밌는 수업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요.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